지금 중학교 2학년 교과서, 시사박 교과서 8과, 리슨 앤 스픽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Welcome to Rome. 로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할때 전치사 to, 요거. 늘 이런 게 시험에 나왔어. 환영합니다. 뭐뭐에 오신 것을. 됐지? 그 다음에, I'll give you, I'll guide you around. 당신을 안내해 드릴게요. 오늘 안내해 준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 Rome has a lot of beautiful places. 로마는요, 로마가 한 개지, 나라 한 개야. 그러면 동사도 단수 동사 와야겠네. 그래서 뭐 쓰지 않은 거야? have 쓰지 않고 has 쓰고 있다라는 거. 그게 중요해. a lot of이 나왔는데 많은 이란 뜻이야. 수량형용사 들었지? 아직 안 들었나? 아직 안 들었지? 꼭 들어야 돼. a lot of는 많은 이란 뜻이야. 근데 이 a lot of는 뒤에 셀수 있는 명사가 오면 무조건 복수 명사로 써야 되고, 자, 셀수 없는 명사가 오면 무조건 단수 명사로 써야 돼. 여기 beautiful place는 셀 수가 있거든. 그래서 s를 붙인 거야. 이런 게 중요해. 그럼 생각해 봐. a lot of를 지워. 이거 대신에 다른 거 쓰시오. 그럼 many를 쓸래? much를 쓸래? many도 많은이고 much도 많은이잖아. 뭐 쓸래? 수량형용사를 꼭 들어야 돼. 자, many는 셀수 있는 명사, much는 셀수 없는 명사. 그러니까 뭘 쓰면 돼? many를 쓰면 되겠지? 왜냐면 여기 s 붙었잖아. much 뒤에는 s 붙은 복수명사를 쓰면 안 되니까,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 a lot of를 한 단어 쓰셔. 그럼 시작. many, this. 자, 그 다음에 don't forget to. 와,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이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시작. 뭐뭐 한 거야, 할 거야? 했던 거야, 앞으로 할 거야? 투부 정사가 나왔으면 앞으로 할 거, 앞으로 할 것을 잊지 마세요 이런 뜻이야. 잊지 마세요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당부하는 표현이네. 그러면 don't forget을 한 단어로 써라. 그러면 요 don't forget을 지워. 그럼 뭐라고 쓰면 돼? 시작. remember. 잊지 말란 얘기는 기억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 그지? 그래서 don't forget 대신에 remember to take your camera with you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자, 그렇다. don't forget to 다음에 투부 정사 나왔어. 근데 만약에 여기 to 부정사가 아니라 막 taking 이렇게 동명사를 만약에 썼다. 그러면은 무슨 뜻이야 이거는? 사진 찍었던 것, 아니 카메라를 가지고 갔던 것을 잊지 마세요라는 뜻이 돼. 이거는 앞으로 할 것을 잊지 마세요라는 뜻이야. 이해했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올드 타임 그러면은 항상이란 뜻이야. 올드 타임에다 밑줄. 올드 타임이랑 비슷한 뜻이 하나 있네. 그게 뭐야? 시작. always야. always가 항상이란 뜻이거든. 먼저 we are planning to visit an art museum. 우리는요, art museum, 미술 박물관에 갈 겁니다. 자, 여기 are planning to가 나왔네. 뭐뭐 할 계획이다라는 뜻이야. 그럼 planning을 다른 말로 써라. 그럼 뭐라고 써? are going to라고 써도 상관없겠지. 뭐뭐 할 계획인 거니까. after lunch, 밥을 먹고 나서 after에다 별표. 얘는 뭐뭐 한 후에 이런 뜻이야. 자, 밥을 먹고 나서 무슨 밥? lunch니까 점심 먹고 나서 we are going to 나왔다. are going to. are going to. 이것도 무슨 뜻이야?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앞에 뭐랑 비슷한 뜻이야? are planning to랑 비슷한 뜻이야. 오케이. 우리는 take a break. 약간 우리는 쉴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여기서 break는 깨다는 뜻이 아니라 무슨 뜻이다? 여기서는 휴식. 앞에 어가 붙었잖아. 휴식은 휴식을 취할 거다. 밤에 at night. we are going to 또 나왔네. be going to. 우리는 뭐 Trevi Fountain을 방문할 것이고요. don't forget to bring some coins. 자, 뭘 가져가는 거 잊지 마세요. don't forget to 코인을 좀 가져가는 거 잊지 마세요. 뭐 하기 위해서? throw 하려고. throw가 뭐야? 던지려고. throw into it. 그 안에다가 던지려고. 왜 던진대? 이유는 뭐래? for good luck. 행운을 위하여. 여기서 is 뭐야? is가 리키는 게 뭐야? 그것? 그것이 뭐야? 그것이 뭐지? Trevi Fountain. Trevi Fountain을 말하는 거. Trevi Fountain에다가 동전 던지기 위해서. 거기다 행운을 빌기 위해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good morning. I'll tell you. 안녕하세요. 자, 오늘 당신에게 말해드릴게요. 오늘의 weather를요. From this morning, 오늘 아침부터, from에다 가로. 뭐로 붙어지? 시작이야, 시작. The rain will set in all over the country.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All of the country. 전국에 비가 내릴 거래요. 그 다음에 Seoul is cloudy. 서울은 지금 구름 끼어 있고요. But it will rain soon. 곧 비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뭘, 뭐뭐 하는 거 잊지 마라. 엄브렐라 가지고 가는 거 잊지 마라. 뭐뭐 할 것을 잊지 마라. 그럼 don't forget to지? 오케이. however다 가로. however의 뜻이 뭐다? 그러나, 하지만 이런 뜻이야. 그러나 only today, 오늘만은 will be sunny, 날씨가 좋을 겁니다. 그리고 pretty hot, pretty에다 동그라미. 나영아, pretty가 뜻이 뭐지? 시작. 예쁜이잖아 원래, 그치? 근데 여기서는 pretty hot, 예쁜 더운 이런 말은 없잖아. 매우 꽤 이런 뜻이야. 매우 덥습니다. 어디에서 덥대? 대구에서.
그리고 부산에서 덥습니다. 여기 도시나 나라, 계절, 달, 연도일 때 전치사 인 쓰는 거 알지? 오케이. 그 다음에 또 remember가 나왔네? remember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왔어. 무슨 뜻이야? 이게 remember to 그럼 시작. 뭐뭐 하는 거 기억하세요. 이거 세 단으로 써라. 그렇지. 잘했어. 시작. 돈. 맞아. Don't forget to야. 이거 이뻐라. Keep a bottle of water. 그러니까 뭐야? 뭘 가지고 가래? 물 한 병을 가지고 가세요. 근데 물은 물 하나, 물 두 개 이렇게 세기가 어렵잖아. 그지? H2O 하나를 가져가기도 어렵고. 그지? A bottle of. 단위 명사를 사용하고 있어. 단위. 물 한 병을 가져가세요. With you. 당신의. 당신이 지니고 가지란 얘기야. When you go out. 당신이 나갈 때. 여러분 이게 뭐야?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무슨 뭘 쓰지 말라고 기억나니? 뭘 쓰지 말라고? will 쓰지 말라고 기억나? will 쓰면 안 돼. 그래서 여기 go가 will go가 되면 안 되고 여기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when이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당신이 밖으로 나갈 때 그러면 왠지 미래 같지? 그래서 will go 쓸 것 같은데 will go 쓰면 안 된다고. 갈 때 have a nice day. 그러니까 밖에 나갈 때는 물 한 병 꼭 가지고 가시고요. 자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 어때? 이해했어? 그 다음에 I'd like to visit Japan. 나는 뭘 방문하고 싶다? 일본을 방문하고 싶다. apostrophe T, like to 해다 네모박스. 얘가 무슨 뜻이야? 뭐뭐 하고 싶다 이런 뜻이야. 하고 싶다 그러니까 두 단어로 써라 그럼. 뭐랑 바꿀 수 있다? 시작. want to랑 바꿀 수 있다. want to 다음에 동사원요. 그러니까 나는 일본을 방문하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별표 100만 개짜리. 와, 하우스 웨덜 나왔다. 자, 일본 날씨는 어때요? 그럴 때 in이 무슨 뜻이야? 일본에 이런 뜻이지. 일본에, 일본에서의 날씨는 어때요? 근데 날씨 어때요? 라고 물어볼 때 기억나? How 대신, how에다 동그라미 외울까? How 대신 바꿀 수 있는 거 두 단어. 시작. 기억나? what이랑 like랑 바꿀 수 있다고 했잖아. how는. 그러니까 how's the weather를 바꿀 수 있으면 시작. what's the weather like라고 쓸 수 있다. what's the weather like랑 how's the weather이 똑같다고. 그럼 weather 뒤에다가 여기다 like 쓰면은 앞에 how 써야 돼? what 써야 돼? 여기다 하우스만 되고 뭐 써야 돼? what 쓰면 되지? what's the weather like? like를 없애면 여기다 앞에 뭐 써야 돼? how 써야 돼. 그렇지.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어. 이거 굉장히 시험에 잘 나와. 난 시험에 나올 거 미리 가르쳐줬어. 자, 그 다음에 뭐뭐 하는 거 잊지 마세요. 전부 다 뭐? 두부정사? 두부정사? 두부정사. 전부 다 뭐뭐 앞으로 할 거. 앞으로 할 것을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다 같은 거야. 그러니까 umbrella 가져가는 거 잊지 마세요. raincoat 가져가는 거 잊지 마세요. 레인 부츠 가지고 가는 거 잊지 마. 기억하세요. 됐지? 이렇게. 자, 여기까지.